펠리스 나비다. 아, 예. 호랑 나비다. 오, 좋네. 오. 캐롤 하나 내 있어, 형님. 아, 난 불자야. 그게 오프닝이냐? 이거 안 털어? 어, 웃어. 왜 안 웃어? 이게 오프닝이야? 야, 난 세상 방송 그렇게 해봐도 사회자 MC가 말없이 얼굴을 웃기는 건 또 처음 보네. 해주세요, 이거. 응? 이거? 크리스마스. 아. 왜? 좋잖아. 어, 너무 귀여워요. 응. 아빠 끝? 크리스마스 특집이야? 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한 거 아이가? 지하라 좀 추워. 근데 개인적으로 팬이긴 하지만서 또 그래도 크리스마스 특집이면은 그 좀 뭐 아이돌이나 어이 좀 상큼한 그런 친구들이 좀 나와줬으면 어이 좀 분위기가 더 살았을 텐데. 나도 옛날에 아이돌 소리 들었어 호랑날 때. 지금은 이제 BTS한테는 안 되지만 나도 옛날에 특집 때만 다니고 그랬어. 제가 그 나이가 있어가 그 저 뭐 요 가수들 가수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 저 젊은 친구들은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그 김은국 씨는 제가 뭐 김은국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예, 나 완전 팬이지. 고맙지. 예. 그 나보다 연세가 많은 걸로 오는 건가? 예? 모르겠어. 지금 난 컨셉을 몰라서. 비슷한 또래로 가는 거예요? 컨셉이란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팬이라서, 저, 그, 김웅우 씨 나이는 제가 좀 알거든요. 그 59년 그, 왕, 심리, 밤, 그. 잘하네, 노래. 그 59년 왕십리가 그 김은국 씨 그 사연으로 만든 노래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59년이 김은국 씨 태어난 해고. 네, 맞아요. 예, 아유, 형님. 제가 그 64년 용띠. 그러니까 내년에 60 되잖아. 예, 우리 그러면... 집사람이랑 똑같네, 용띠. 64. 아, 그렇습니까? 어, 5년 차이야. 아, 형수님이 어. 저하고 그럼 갑장이시고. 어, 박병준 씨. 어, 그, 그러면 지금 형님이 저보다 5살 많으시네. 그렇게 되는 거. 6학년 4. 아, 그래, 진짜. 왜? 아이씨. 아니, 몸 풀어가니까 까다로워. 뭐 하십니까, 제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시켜서 먹으라고 줬는지. 아니, 아무리 형님이라도 찍먹이 있고, 부먹이 있는데, 지한테 취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 마음대로 이렇게 부어버리면. 아니, 내가 계산 없게. 그래도 다 안 부으셨네, 그래도. 요, 찍어 먹을 사람 찍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고향은 어디, 경상도야?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예, 부산에 오셨잖아요, 형님이. 여기 부산이라고? 여기 마포인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부산인데. 부산에 오셨잖아요, 형님. 뭐 저희 집에 지금 오셨잖아요. 제가 초대해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여기 마포야. 구청장이 내 친구인데. 부산 우리 집에 지금 형님 오신 거 아닙니까? 마포에서 출발하실 때 주무셨나 보네. 한 번도 안 깨시고. 그게 아니라 두 손 준 대로 왔는데 내비치고 그게 월드컵 북런드인데 뭘 부산이야. 말도 안 돼. 원래 그렇게 부산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이니까 부산이라 하는 거죠. 아,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부산이야. 지가 그 저기 흥국이 형님 제 팬이어가지고 이 밥 먹자에 한번 그 모시고 싶어가 제 개그맨 김대희 금마하고 좀 친하거든요. 누구? 개그맨 김대희. 네가 김대희 아니야? 이게 뭐야? 형님 이게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몰라. 그 밥 먹자에서 그냥 편안하게 식사하려고 온 거지. 내가 걔네 오래 갔어. 김준호는. 여기서 김준호 씨로 왔지 하십니까? 아니, 나 이거 머리 아프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장을 했지만은 김대희가 아니고 부산의 어떤 아저씨 스타일로 하는구만, 보니까. 분장이 아니고
뒷모습 그대로고 김대리 그만은 그 친한 동생인데 개그맨이니까 흥국이 형님은 좀 안닥하더라고요. 야 김흥국 씨네 진짜 팬인데 딴 사람만 몰라도 요 밥 먹자 꼭 모셔야 된다. 김대리 금마가 그 저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나 보네. 아 그렇구나. 이제 조금씩 좀 감을 잡아가네. 아 이거 아 우동 왔나? 우리 그 저 부산 우동이가 오래 걸리네 오는데. 아 바로 뭐 옆에 중국집에서 왔습니다. 야 진짜 우리 형님 아 맛있다. 제가 오늘 좀 맛있다. 모시려 했지만 야 이거 이제 막 국물 시원하다. 저희가 오늘 만난 그 날짜로 따지면 오늘이 그 저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이 그 포르투갈하고 그 경기가 있는 날 아닙니까? 오늘 밤 12시에 오지. 예, 그냥 오늘 뭐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 이제 포르투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대 가나전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예. 근데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돼.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경기 포르투갈. 아이, 그 자꾸 물어봐. 우리가 이긴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포르투갈 잡는다니까. 이거 다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그 형님 흥국이 형님을 딱 사실은 좀 오후 시간에 모실라 했더만 뭐 오늘 그 포르투갈전 뭐 생방송이 있다고. 맞아. 뭐 빨리 뭐 이거 지금 생방송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 나가는 거예요? 라이브입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어 안 했나? 아무도 안 해줘. 야, 아저님이 이거 라이브인 거 얘기 안 했나? 난 녹화인 줄 알았지. 이거 라이브야? 예. 어쩐지 포르투갈 얘기로 하고 그러길래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가나? 지금 계속 지금 뭐 그 채팅창에 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읽어주고 그래. 그래야 뭐 생방 걷지. 아 우리는 그 읽는 그 모니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미안한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연약하다. 에? 나도 유튜브 방송 나도 김문국 TV 뭐 드리대 TV 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나가봤거든요. 예. 여기가 제일 연약해. 춥고 이거 하나 깔은 거야. 이게 무슨 특집이야? 아 이게 뭘 특집이야 이거. 아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해. 문 닫어. 아이, 아니면 나랑 같이 방송을 차리든지. 이게 있어서 특집이 아니고 흥국이 형님이 아, 계시니까 네, 자체가 당연하죠. 펠리스 나비다. 아예 호랑 나비다. 오 좋네요. 잘한다. 아 예. 개사를 금방 바꾸네. 펠리스 나비다 호랑 나비다. 오 이거 하나 뜨네 올해. 캐롤 하나 내 있어 형님. 아니 난 불자야. 근데 형님은 어디 제 항상 이 오시면은 제 이제 족보를 묻거든요. 아 경주 김씨. 경주 김씨입니까? 계륜군파. 김대희 금마가 내가 알기로는 경주 김씨던데. 진짜? 난 몰랐는데. 금마하는 그 판도 판서공파. 야 처음 들어보네. 근데 같은 그 김대희 금마하고 같은 경주 김씨네. 그러니까 경주 김씨는. 경주 김씨 그 양반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아주 그 잘해줘야 되겠네 그 친구. 아이 잘해주지 마세요 금마. 그 사가지가 바가지야 금마. 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금마. 아 그래도. 아. 그럼 이거 저 뭐야 한 시간 토로 두 시간 토로? 형님 사실은 이 녹화입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는데, 지도 생각이 있는데 형님을 모시놓고 설마 생방송을 하겠습니까? 무슨 방송 사고가 터질라고? 어쩐지. 형님 근데 그 방송 사고 전력이 있으시잖아요. 어 많지 많어. 네. 뭐 라디오 그 DJ 생방 하실 때 많어. 그 뭐 뭐 어로. UCLA 그 대학을 우크라 대학이라 하시고 그 터보의 그 사이버 러버를 시버 러버라 하고 그거는 워낙 뭐 많이 알리지 갖고 다 아는 거고 제가 또 아는 게 있는데 뭐야 차덕인 씨의 그 철없는 아내. 그렇지. 노래 제목이 철없는 아내야. 차덕인 씨의 철없는 아내를 라디오 생방 중에 차덕인 씨가 부릅니다. 철없는 아내. 그래놓고는
뭐 제목이 이래 그러면서 노래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아니 그때 PD가 그때는 이게 볼펜을 써줄 때야 철자가 털로 보인 거야 아 좀 시력이 좀 안 좋으시는 거 아니 안 좋은 거보다도 이 사람이 흘렸어가지고 아 흘림체를 급하니까 그리고 또 그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 노래를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때 처음 그 노래를 이제 네. 노래를 트는데 세상에 거미가 난 노래할 줄 몰랐지 거미가 어떻게 노래를 해 근데 내가 이제 모르는 노래는 옆에 줘요 박미선한테 줘 야 네가 해라 그러니 오빠 난 개그맨이잖아 나는 노래 몰라 오빠가 해야지 다시 와요 그 생방 온 애호는 있지 바깥에서 소개하는 허나래지 근데 나도 명색이 10대 가수인데 예. 옛날 노래는 아는데 지금 노래는 잘 모르잖아 아, 그 순간에 바꾼 거야 그게 난 저 사람 PD가 잘못 써줬을 거야 저 사람도 급해서 생방에 잘못 써줬을 거야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실수한 거다 저 사람도 음악 PD인데 나보다 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친구가 불러줍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래서 쫙 나가니까 와 바깥에서 막 난리 아니 세상에 가수 뭐 노래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 막 그 거미 씨는 만난 적 없습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네. 저기 뭐 한 10년 뭐 이상 돼서 어디 녹화장에서 왔는데 네. 난 거미 얼굴도 모르잖아 와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거미입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방에 제 노래 실수해 주는 바람에 그날로 떴대 오히려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많이 혼나고 욕먹어도 사람 많이 살렸어 내가 뭐 또 뭐 있습니까? 맞지 비돌에서 비 처음에 예 정지은 씨 가수 비입니다 그러는데 아 진짜 나 예전에는 막 영어 이름 해서 머리 아파 죽였는데 또 무슨 아니 무슨 일기예보들도 아니고 그럼 난 눈이야 막 그랬더니 아니 그 다음부터 나한테 안 와 생방 이런 데니까 내가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데니까 진짜로요 한간에는 일부러 웃길라고 실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이은관 선생인가 그래 하여간 연세 많은 분을 초대를 했어 근데 바깥에서 네. 이게 시간이 없다고 생방송이니까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좀 어르신이 좀 말씀을 오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깝네요 그랬더니 이우린이 아니 야 이 사람아 시간이 아쉽네요 라고 그거 잘못 나온 거야 시간이 아쉽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야 그럼 날 왜 불렀어 어? 사람 불러놓고 이것도 시간도 짧게 주면서 뭐? 시간이 아깝다고? 야 나 많이 혼났어 방송 끝나고 나와서 안 가고 기다려 끝날 때까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말이야 교양도 없잖아 예의도 없고 시간이 아깝다니 근데 나와서 내가 그 얘기한 거야 선생님 제가 생방에 잘못 발음이 나와서 시간이 아쉽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어떡해 아 근데 교묘하게 한 글자 차이가 그렇게 뜻이 완전히 바뀌네요 시간이 아깝네요 아니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아깝네요 와 근데 나도 왜 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 그게 웃기려고 온 거야 아니라니까 아, 그러겠네요 안 돼 그 형님 그 오시면 좀 제가 좀 그 여쭤볼라 하려고 한 게 있는데 금배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금배사 요즘 지가 금배사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했던 거 계속 막 돌려 막다 보니까 뭐 늘 하는 게 있는데 하나 있어 그 소문 났던데 그 연예계 막 주당이라고 소문 났던데요. 아 예 좋아하는 거지. 나는 금배사 간단해. 자 오늘 한 해가 또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잘 마음에 드시고 건강 들으시고 새해 우리 또 자주 봅시다. 자 제가 들이대 하면 으아
혹은 다 털어야 돼. 아, 다 턴다게 완샷이라고? 아니, 술잔 못 틀면. 어. 들이대 하면, 으아! 하고 다 터는 거야. 들이대! 으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좀 되게 좀 참신한 걸 기대했었는데. 아, 없어, 참여. 아, 그러고, 오늘 뭐 이런 뭐 또, 이거는 거의 뭐 밥보다는 안주인데 이게. 원래 빼갈 먹어야 돼. 아, 빼갈. 맞죠. 빼갈 먹었어야 되는데. 고량주 먹어야 돼, 원래. 생방송 있다 가시죠. 그러니까. 저 생방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돌자. 언제까지 돌 거야? 진짜 형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 이게 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재미난 얘기 또 뼈와 살이 되는 얘기 너무 고맙고. 네네.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예, 오늘 정말 형님과 함께한 시간이. 네. 정말 아깝네. 아쉽네요. 아쉽네. 내 거 친 거야? 사람 불러놓고